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유, 요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것 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리톱수, 흔히들 궁뎅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 몇 종류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리톱수랑 코노들이, 코노피튬 그런 아이들이 꽃이 굉장히 이쁘고 화사해요. 요 아이는 꽃이 이렇게 하얀데 중심부에 꽃술들이 이렇게 노랗게 피어나는데요. 요런 모양 같지 않게, 모양답지 않게, 요런 모양답지 않게 꽃이 너무 화사하게 이쁘답니다. 여기 꽃이 하나밖에 안 폈는데요. 작년에는 세 개가 동시에 펴져서 얼마나 제 눈길을 많이 받았는데, 원래는 딸랑 한 송이 요 아이들도 두 아이들도 피워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게나마. 제가 큰 분을 대부분 안 쓰기 때문에 이 작은 콩분에다가 요 아이들을 심었는데요. 물음 없이 무사히 잘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흔히들 루비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죠. 정명은 옵티마 루브라라고 부른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꽃이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너무 신비롭죠. 이 아이는 축전이라는 아이입니다. 지금 이 사랑초 꽃이 또 햇살이 또 들어오니까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사랑초 그늘 아래서 이렇게 간접빛을 받고 자라고 있는 하트가 엄청나게 모여있죠. 이 아이도 촛불 같은 꽃을 피워주는 아주 예쁜 아이랍니다. 주황 계열이나 약간 더 붉은 계열의 꽃을 피우는데요. 다육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쳐가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꽃 모양, 이런 아이들 좋아하다가 또 리톱스 한번 키워볼까? 다른 사람이 이거 키우면 저것도 한번 키워볼까? 이런 호기심에 이제 가지가 늘어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1단계에서 보통 창으로 넘어간대요. 창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창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요 리톱스 종류로 넘어갔답니다. 흔히들 궁뎅이라 하고 리톱스에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또 색감도 여러 가지 있고요. 요 사이에 꽃이 폈었어요, 이 아이가. 근데 지금은 살짝이 벌어지고 있죠. 평소에는 앙 다물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요런 분에다가 여기저기 몇 개씩 심어진 아이를 이렇게 모아서 심어 놨습니다. 심어 놓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탈피를 하려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다육, 말하자면 여름 다육. 지금도 이런 꽃 모양의 다육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아이 이름은 수연입니다. 키우다가 이제 리톱스가 어느 날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뭐 띄엄띄엄 뭐 한두 개씩 키우던 아이 이렇게 모아 심었는데요. 이렇게 호기심이 날로날로 다육이 숫자를 늘리게 하고 또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벌어지죠. 이렇게 지금 속에 속살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면서 쌍둥이가 나오기도 하고, 그냥 하나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숫자를 불려나간답니다. 이 아이는 자칫하면 물러서 땅속으로, 그냥 꺼지듯이 사라져 버리기도 하는, 그런, 아이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쁜 꽃을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촛불 같은 예쁜 꽃을 피워줘서 다육맘들의 마음을 홀리고 있죠. 제가 쇼츠에 보면 그때 화상을 살짝 입어가지고 제가 강제 탈피를 시켰었습니다. 때가 되면 탈피를 할 텐데 화상을 입기도 하고 그래서 강제 탈피를 하고 나니 속에 알이 여물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 탈피를 하고 보니 파달만 하는 정도의 사이즈로 남더라고요. 쇼츠에 보면 제그 영상이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어느새 이렇게 쿡, 쑥 자라서 거의 뭐 말할까요? 콩, 큰 콩. 강낭콩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자랐다니까요. 얼마나 신비스러운지요. 거기다가 또 입을 딱 벌리고 있잖아요. 탈피해보겠다고 지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신비하다니까요. 신비스러워요. 요 아이 좀 보세요. 실눈을 뜨듯이 또 이렇게, 요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약간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 속에 이렇게 쌍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이렇게 몸집을 불려 나가고 숫자를 불려 나간답니다. 너무 신기하죠. 제가 좀 호기심이 많은 걸까요? 콤프톤이라는 아이입니다. 너무 땡글땡글하고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아기 볼 마냥 예쁩니다.
요 아이도 얼마 있으면 또 이렇게 벌어지겠죠. 요 아이가 체리톱스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여기 속에 이게 보이시죠? 속에 쬐끔하게 나오는 거 보일 거예요 아마. 보이죠? 이렇게 탈피를 하고 하면서 이제 똑같이 리톱스와 같이 몸집을 늘려 나가는 아이인데요. 이 체리톱스는 어찌하면 또 조금은 까탈스러운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이 아이는 물을 바짝 말렸다가 물을 또 흠뻑 완전히 말렸다가 흠뻑 주는 그런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무난하다고 배워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난히 잘 크고 있습니다. 저기 사이에 보면 혓바닥처럼 메롱하는 것처럼 저기 나오는 게 보이죠. 이 아이도 꽃이 이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오코텔룸이라는 아이인데요. 물 마름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물을 자주 주는데도 지금 약간의 마름이 보이는데요. 엄청 진짜 작은 파달만 했어요, 이 아이도. 근데 많이 통통해지고 커가지고 이 아이는 아직 꽃을 보거나 그러진 못했는데요. 많이 자라고 또 숫자도 늘어난 것 같아요. 똑같이 탈피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 꽃이 좀 아주 지금 꽃진 자리에 이거 씨앗 맺은 자리도 보이죠. 진짜 몇달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동그란 분에 가득 찰 만큼 많이 자란 아이라 기특합니다. 요 아이도 햇볕이 크게 뭐 바깥 직광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냥 베란다 안에서 무난히 커주니까 이런 아이도 그렇게 뭐 그렇다고 막 옷자라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지금 땡글땡글하니. 꽃핀 흔적이 여기 있죠. 꽃 색감이 아주 화려하고 이쁘답니다. 그런 아이들 햇빛 부족한 집에 괜찮습니다. 요 아이 이름은 몰라요. 요거 진짜 얘는 작은 아이예요. 다 작은 개체인데요. 파달맹이보다 더 작아요. 저 속에 보이는 아이들은. 근데 옆에 앞에 있는 아이들은 말할까요? 요 분이 한 3분의 1도 안 차게 휑했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꽉 찼습니다. 물을 제가 뭐 시도 때도 없이 줍니다. 또 여기에 개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을 많이 먹죠. 얘들이 조금 쪼글거린다 싶으면 물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 키워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잘 늘어나니까요. 늘어나는 재미,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다육이를 키우든 화초를 키우든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뭐 사지 않아도 구매하지 않아도 이렇게 삽목을 하거나 뭐 요런 삭소론 같은 경우도 제가 요런 작은 가지 하나 얻어서 키웠는데요. 키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영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레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이런 제라늄들도 작은 아이 삽목이 하나 얻어서 키우다 보면 얘들이 죽지 않고 자라서 또 그냥 마냥 뭐 내버려 둘수 없잖아요. 수영도 잡아줘야 되고 통풍을 위해서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숨짓기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굳이 뭐돈 주고 막 팡팡 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키우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니까 우리 다육맘들 특히 초보 다육맘들 막막 이렇게 막 판매방 같은 데 보면 정말 막 무한정 사들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스스로 자제하면서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식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키우다 보면 또 킵장으로 가고 저는 킵장으로 보내면은 그 아이가 내가 날마다 보지 못하고 내가 관리할 여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뭐잘 보면 한 번씩 보는 그런 식생활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좁아 터졌거나 비좁았거나 베란다에서 화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예, 다육 생활 몇년 지나면서 또 선물도 많이 받고 또 여기 저기 또 이벤트나 나눔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더라고요. 많이 수량을 늘리기보다는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관심을 주면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양만큼만 키웠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오늘 주저리주저리 또 얘기가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